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 다니엘서 얘기를 잠깐 했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이 역사에서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아이, 말세야 그러죠. 그런데 그 말세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세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아이고 이 세상 이제 볼 거 없다. 이 더러운 세상 말세가 됐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세라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 성경에 또는 그 율법에 나타내신 대로 구원을 하시는 때를 말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나타나죠. 너희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무엇이 나타나는 때가 구원이 말세라?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 그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세가 2000년 넘게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말세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을 자꾸 말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끝나고 드디어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말세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고 이제 20절에 보면 자 여기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예수는 그는 그렇죠? 그 예수는 언제부터? 예, 창세 전부터 예, 이 지구가 창조기 전부터 이미 알린 바 되신 분이다. 이분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나타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라. 그래서 자꾸 이 말세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실히 하시고, 이 다니엘서, 다니엘서라는 구약의 거의 마지막 판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서와 요한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예언이라는 말은 자꾸 우리는 무슨 점쟁이가 장래를 예언한다 할 때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예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상구가 예언을 한다는 말은 이상구가 뭐 내일 일어날 일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장 아니라 이상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으로 올 일들을 말하는 두 책이 다니엘서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와 신약에서는 계시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알고 보면 다니엘서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로 가볼게요. 이제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다 해석을 하면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 오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4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하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 예언하는 은사는 장래 일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모세 율법에 또는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풀어서 교인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로 우리가 가보죠. 자,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한 500년에서 600년 전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지금 그 이락 그 이제 그 유프라테스 그때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배웠죠? 그렇죠? 황하 유역 그다음에 간지스강, 인더스강 유역,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유역,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 기원전 4000년 경에 그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때 이제 이 다니엘 시대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이제 시작된 제국인데 세계 최강이었어. 이 바벨론 제국 때야말로 그때 최강의 제국이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제국의 최강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을 당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잡혀갔어. 노예로.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해서 얻는 부는 노예예요. 사람을 그 국민들을 다 잡아가서 이거를 매각 처분한다니까. 이제 옆 나라에도 팔고 다 팔고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 이렇게 노예로 살았어. 이스라엘 본토에는 몇 명 안 남겨두고 뭐 거의 막 90% 다 잡아갔어. 다 그래서 팔려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민은 참이 불쌍한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 말은 다 이렇게 흩어졌다. 나라가 없다. 그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선 지는 얼마 안 돼요. 다시 세워진 지금 이스라엘. 그게 1948년, 그렇죠. 예. 그게 나라가 없었어, 그동안. 예. 그러니까, 뭐, 한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그 얼마나 한심한 백성들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뭐, 짜들어 호강하고 살았지, 살지는 않아서, 고생만 진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온 세계 다 흩어, 러시아, 뭐, 어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고, 예, 머리가 있어야 돼. 예. 그 이걸로 발달한 거예요. 돈이 있고, 이게 머리가 있어야 돼. 기술이 있고, 그래서 공부하고, 돈 있고, 지금 그렇게 딱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그 유대인들이 참이 머리가 좋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신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마음속에 어떤 존중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다 잡아갔는데, 그 중에 이제 똑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골라내서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정치하는데 인재로 발탁을 할 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인재를 좋아했다고, 똑똑.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딱 마음에 든 거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를 시킨 거야. 그만큼 마음에 들었어. 그 말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볼 줄을 알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 욕심이 너무 많고 음흉하고 막, 그러니까 왕도 속이고 이런데 가장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다니엘 국무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그 바벨론의 총리감들, 우리 다니엘을 좋아했겠소, 미워했겠소. 그렇죠. 자기가 앉을 자리를, 이 유대인이 말이야. 이제 그만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세력권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뭐예요, 진짜 인재를 기용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을 기용할 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라는 인간은 인간적으로 뭐예요? 어떤
올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왕이었다. 다른 왕들처럼 부패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좀 달랐다. 유대인 포로,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알아보고 기용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직성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그 잡아온 유대인 중에 다 똑똑한 사람들만 다 골라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주 대우를 잘 해주면서, 이제, 그런데 거기서 막 음식이 나오는데 막 음식이 너무너무 막 잘 나오는 거야. 막 고기하고 막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는 채소만 채소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건강식을 뉴스타트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걸 먹고 한 달 동안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타날 테니까 우리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채식만 해요. 그걸 한 달 지나니까 건강 상태나 이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게 훨씬 낫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이 고기니 뭐 술 이런 건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얻은 거예요? 신뢰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자, 다니엘서 2장으로 가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자게 됐다.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꿈이, 고민이야.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번민이 생겼지? 고민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점쟁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귀신이 지배하는, 악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이제 점치고, 이런 게 아주 활발했잖아요. 이제 그 제일 최고 가는 박수 무당 다 불러.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고민이 돼서 죽겠다. 그 꿈을 한번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라. 진짜 터무니없는. 자, 여러분 꿈이란 건 뭐예요? 꿈이라는 것은 이 뇌파의 활동입니다. 그 뇌파를 조절하면서 스토리를 만들면 내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나의 뇌파를 지배해서 조정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나 악령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적 에너지를 다 인정을 했던 때예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이거는 무시해 버려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도 아는 거야. 뭔가 어떤 영이 나에게 꿈을 줬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기억을 못 하겠어. 그래서 알아내라. 그랬더니 아니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 그냥 어 내 무슨 꿈을 꾼지 얘기해봐. 그래서 얘기 못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꿈을 줬는지를 얘기를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꿈을 줬다면 하나님은 무슨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줬는지를 알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참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다 죽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어.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거 모르면 저도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가까이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자. 그 사실 출애굽 사건도 바로 왕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 바로가 완전히 다 거부해 버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출애굽계 바로 왕하고 좀 달라.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꿈 얘기를 쫙 해줍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거를 배웠을 때 와, 성경이 이런 책이다. 와, 놀랍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야. 뭐를 보여줬냐면 큰 신상을 보여줬어. 신상을 보자. 이게 신상 그림이 이런 신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머리와 목은 금이야. 금.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슴과 배 부분은 은이야. 은. 그리고 이 부분은 동이야. 동.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철이야.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은 금나라야. 이게 바벨론 제국 시대야. 그리고 아무리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하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야말로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왕국 중에서 뭐요? 최고야. 이 머리감이야.
그다음 그러나 이 바벨론도 뭐예요? 결국은 망한다. 아, 누구의 정복돼서 망한다?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바벨론은 금으로 그냥 시장하는 나라였어. 페르시아는 금보다는 한 수 아래인 은나라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은을 많이 썼는데. 자, 페르시아 왕.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도,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꿈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 그런 거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 그러나 너희 바벨론도 끝날 때가 있다. 그 끝나면 다른 나라, 은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계 역사, 그자 이게 이제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세운 그리스 제국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로마 제국이야. 그 로마 제국이 끝까지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맨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제국이 뭐요? 다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분산되고 인종이 섞이고 그래서 맨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처럼 되어 있는 거야. 왕족들이 다 분산돼 가지고 뭐 벨지움, 뭐 룩셈부르크, 뭐 스페인, 덴마크, 이게 다 뭐예요? 왕국들이었거든. 로마 제국에 속했던. 그럼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런 왕국들이 다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EU가 결성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옛날에 한 식구들 아니었냐.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역사를 쫙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꿈을 꾸고 왜 기억이 안 났을까? 그것은 결국 자기가 세운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도 뭐예요? 끝난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없다. 누구의 왕국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왕국만 영원하다를 보여준 거야, 지금. 그러니 느부갓네살로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싫지. 앞으로 자기가 세운 바벨론 왕국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그게 아니야. 인간이 세운 왕국은 다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고 결국 네가 세운 이게 인간이 세운 왕국 중에 최고의 왕국이 너의 바벨론 왕국인데 앞으로 올 왕국들은 다 너보다 못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세운 왕국들은 쇠퇴하고 만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거를 다시 보여주면서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하나님은 이런 꿈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와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네가 말한 그게 바로 내가 꿈꿈이야. 와. 그러면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돼가지고, 이제 이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인간이라 그게 싫은 거야. 자기 바벨론 왕국이 뭐예요?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이온 지구를 다 정복하고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다니엘로부터 이제 감동을 받고, 야, 너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래 놓고 혼자서 이제 속상해 죽겠어. 내가 세운 바벨론도 끝난다고 언젠가는? 다음 제국에게 멸망당한다며? 그럴 수 없어. 이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냐고 하면, 자기가 본이 신상, 이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어. 그 말은 뭐예요? 아야, 우리 바벨론 안 망해. 우리 바벨론은 끝까지 가는 거야. 절대로 안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요? 대적하는 거야. 감동 받았다가 우리 바벨론 영원할 거야. 이래 가지고 이제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그 바벨론이 그 이웃 나라들을 정복한 사람들 다 끌어모아다가 바벨론 제국 저 금신상에 절하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절하가 할까요? 안 해. 그절안 하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절안 해.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친구들을 묶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를 불문불에 던져 놓으셔도 그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않고 그런 금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물불 던져넣었어요. 던져넣었더니, 그 던져넣으려고 끌고 간 바벨론 사람은 타 죽고, 불물불에 진짜 던져넣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끄떡도 없는 거야. 그런데 턱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야. 저게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 죄의 세상, 그 바벨론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번 느부갓네살이 뭐요? 놀랍다. 자, 이것도 뭐예요? 왜안타 죽었을까? 그것도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열이라는 것은 그거는 전자파요. 그러나 그 아무리 강력한 전자파도 열 에너지라도 영적 에너지한테는 못 당해. 그게 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더 뭐요? 와, 감동을 또 받아요.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데 워낙 자기의 또 욕심과 뭐요 이 교만이 넘쳐가지고 자꾸 헷가닥 헷가닥하는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랬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와,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 거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왔다 하면, 이거를 완전히 공개할 수도 없는 거야. 왜? 그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참 뭐예요? 외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큰 고민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외롭고 고민이에요. 자꾸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면, 아니다, 그러고, 좀 하나님 벌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고민이죠. 그거가 똑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우상신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를 이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이 또 꿈을 주는 거야. 그 어떤 꿈을 줬냐면. 멋있는 큰 나무가 자라는데, 이제 그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서, 다시 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서, 온 세상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거야. 그리고 풍성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이제 꿈을, 꿨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라. 그리고 그루트기. 그렇죠? 뿌리하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베라. 그 나무가 쓰러져서 다 시들었다. 그 이게 무슨 꿈이냐? 또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 그 나무는 왕인데, 왕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발전하고 하나님이 도와줬어. 그랬다가 왕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왕이 쫓겨나게 된다.
그 이제는 다니엘 말이라면 이게 진짜라는 걸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뢰를 하게 되지. 좋은 꿈인데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라예요.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한 거.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기분이 좋았다가 뭐예요? 완전히 또 잡친 거야. 그러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잘 겸손하게 잘 통치를 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결국 진짜로 교만해져 버린 거야. 이야, 나 같은 왕이 어딨어. 이 바벨론 제국보다 더 위대한 제국이 어딨냐. 차,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테타가 일어났어. 그래서 왕이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어디를 쫓겨나면 들로 쫓겨나 버려. 그래서 왕은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어.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그 왕이 쫓겨 이 예언은 다니엘이 한 예언은 이 다니엘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즉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리스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다니엘은 이때 여기 있었어. 그런데 이걸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방 얘기한 거 쫓겨났죠. 쫓겨나서 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쫓겨나게 됐냐고 하면 왕이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짐승인 줄 아는 거야. 이제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짐승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력한 세력을 가진 신하들이 모여서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왕을 어떻게 축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축출한 사건이 일어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7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킬 겁니다. 그 예언대로 딱 돼버린 거야.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바벨론 역사에 있은 거야. 기록으로 남아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책은 놀라운 책 아닙니까? 예. 네. 저는 이걸 처음 배우고 아주 그냥 꽝! 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순서대로 딱 된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벌써 죽어버렸으니까 모르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흘러갔는지는 다니엘은 모르죠. 다니엘이 나중에 깨나면, 와, 그때 그 말씀대로 됐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로마 시대에
뭐가 내려온다? 하늘에서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배웠던 예, 돌. 예수. 예. 산돌이신 예수님이 탁 오면서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다 무너져서 깨져서 그냥 먼지처럼 날아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그 돌이 쫙 태산처럼 돌이 쌓여. 그게 그 나라를 돌나라라고 그래. 돌나라라는 말은 누구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날라오신 하늘에서 날라온 그 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돌나라가 계속 어떻게 강성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런 인간이 더 이상 없다면 예수님은 진짜 그때 이제 오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은 망했고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또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다 했어? 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또 다시 공격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뭐 지금은 엉망진창이죠. 예. 그동안 미국 때문에 미국이 세력이 워낙 세서 다 하지 마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막 안 들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이 돌나라, 우리는 이 돌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막 이 세상적 세속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했어? 천국에 속한 돌나라의 백성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돌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돌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갔고 그 영원할 것 같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도 망했고, 그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망해요. 로마 제국은 한 1200년 갔나요? 그렇죠? 이 세상의 왕국은,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돌로 오셔서 이 신상, 이 세상 역사를 사라지게 하고, 돌나라를 세우신, 이 돌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이 이런 책이요. 크.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자세히 연구하면, 여기 이제 연도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인 나라는 아주 빨리 망해버렸어. 여기에서 기원전 605년부터 538년까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한 70년밖에 존재하지 못했어.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그 200년 존재했군요. 그렇죠? 그리스도 약 한 250년. 로마는 1200년 있었네. 다 그 위대한 강력한 제국들도 다 뭐예요? 다 영원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할 수 없어요? 조건적 사랑의 나라들이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놀라운 책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놀라운 책이죠. 조금 일찍 끝나라 그랬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예, 혹시 질문 있으면. 그러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유전자를 보면, 유전자를 보면 유전자가 뭐예요? 글자라니까. 글자이고 모든 계획이야. 암이 생기면 암을 어떻게 치유한다는 인간적으로 아직도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유전자대로 탁 그 암세포가 일단 되어도 그 이미 암세포가 되어버린 세포들마저도 어떻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때까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몰랐단 말이야. 그러나 창조주는 지금 최첨단 의학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야 유전자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암세포라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네. 얼마나 놀라워. 그게 벌써 과거 사람들은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유전자와 생기의 관계를 공부해보면, 이거는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다 뭐예요?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는 글자로 다 하나님이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아놨잖아. 그러면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과학자들이 몰랐던 프로그램을 세상에 수천 년 전부터 깔아놓았으니 그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누가 깔아놨겠어요. 그리고 유전자 자체는 또 창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글자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를 경험하시면, 와, 창조주 맞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 또 양자 역학까지 나와가지고, 뭐 영적 에너지의 실태를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양자 역학이 지금 밝혀내고 있잖아. 양자 역학자들은 영적 에너지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나 양자 역학이 밝혀내는 것을 보면 이거는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양자 역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자 얽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던 입자를 이렇게 떼놓는다면 멀리 멀리 한없이 멀리 빛의 속도를 가도 여러분 태양에서 햇빛이 빛의 속도로 그 빛은 광자니까 광자가 빛의 속도로 달려오면 1초에 30만 킬로거든. 29만 9,700 뭐 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 30만 킬로 달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 날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서 해돋이를 보러 간다. 그래서 와, 해 떴다 할 때는 실제로는 해는 8분 20초 전에 떴다고. 근데 우리는 그 빛이 달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그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빛이 내 눈에 도달하는 순간은 뭐예요? 8분 20초 후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도 빛보다 더 빠른 에너지는 존재할 수 없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은 이 우주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랬거든. 무엇이 빛보다 더 빨리 가면 안 돼. 근데 양자 얽힘이라는 이 이론이 발견이 되면서 지구와 태양 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두 입자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쪽에서도 뭐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행동,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쪽 입자가 이쪽 입자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도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다. 양자 얽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 이쪽 입자가 야 나는 이렇게 갈 테니까 너는 이렇게 가야 돼라는 신호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호를 보내려면 빛이 가야 돼. 제일 빠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리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난 이렇게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런 에너지가 있네. 그러니까 양자 얽힘을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여러분 참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뭐
하나님이 모든 물리적 현상 영적 에너지로 하면 그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그것만 봐도 분명하잖아요. 자, 천국에 하나님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유전자 하나하나를 병아리를 만들잖아. 뭐 할 말 없죠, 뭐. 그래서 뉴스타트 확실히 하면 뭐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이런 천신만고 끝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동받았다. 와, 다니엘,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래놓고는 또 뭐예요? 또 사단에게 또 넘어가고 또 팍 폼 잡다가 또 와장창. 그러나 결국 느부갓네살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아들은 거부했다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보면서도.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 바벨론 제국은 망해버렸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 간, 70년밖에 안 갔네. 자전거를 배울 때 이제 한참 걸리잖아. 뒤뚱뒤뚱뒤뚱 넘어지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뇌신경들이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이러면 처음에는 난리가 나잖아. 그런데 한참 하면 이제 이쯤 하면 이제 탁 서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뇌신경 세포가 이렇게 중심을 잘 잡도록, 이렇게 회로가 형성이 돼. 그 회로를 형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 있던, 그러니까, 이 뇌신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이거를 붙여주면 앞뒤로 이런 것을 안 하도록.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이렇게 붙여주면, 그래서 이제 연습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게 된다고. 선택을 하면 된다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남편이 미워도 뽀뽀를 해주면, 에라 뽀뽀 한번 해주자.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뽀뽀를 탁 해주면, 와, 엔돌핀이 쫙 나오도록 하나님 해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하면,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전거를 안 타면, 왜냐면 이게, 이 연결이 하나하나 또 떨어져요. 그러면 잘 못하지. 그러나 조금만 연습하면 또 이제 옛날처럼 다 연결이 재연결돼.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연습 많이 하세요. 연습. 연습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세계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우쳐 주셨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우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어려운 일을 이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꾸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